고유정에게 전남편에 더해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고유정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매입에 이어 열린도서관 예산도 청주시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청주시 중점 사업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문제가 학내로 번지고 있습니다. 총장 규탄 성명이 나오고 징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 지난주 건국대 총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회를 방문하면서 모양새가 이상했는데 대학 내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장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오고 징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용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를 놓고 충주시장과 민상기 총장이 만나려던 약속. 민 총장의 일방적인 파기로 무산됐습니다. 나홀디 이와 관련해 민 총장이 자청했던 기자회견. 몇 시간 전 갑자기 취소 통보하더니 특정 정당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가름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묻는 언론에 대해서 민 총장은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늘어놨습니다. 더 이상 그 의존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라든가 우리 학교도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공개된 공문도 아닌 이 문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충주에서 진행하고 의과 대학으로 전환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민 총장 행동에 대해서 건국대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충주 수업 결정과 의과대학 전환 등은 중요한 정책 사안임에도 내부 협의 없이 발표된 것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전환의 필요성과 향후 교육 방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그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문서가 어떤 이유로 작성돼서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정인에게 본인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내적으로 최근 많은 혼란이 야기됐습니다. 우리 양단체는 이러한 행위의 부적절함을 구성원과 총장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편 건국대와 재단 측은 민상기 총장의 최근 처신을 놓고 징계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청주시가 밀어붙인 중점 현안 사업이 시의회 예산 심사에서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도시공원 매입에 이어 문화재조청 열린 도서관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게 됐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올해 2회 청주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열린 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비판 섞인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부서 간 협의는 물론 의회와도 소통이 제대로 안 돼 괜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질책과 함께 사업자와 세부 운영안 등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챙기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누가 운영을 하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시에서는 운영비를 그것도 연간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서점조합과 운영안을 도출 중이라면서도 서두른 점은 있다고 수긍했습니다. 10월 8일 날 개관을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예. 따라서 좀 늦어졌죠. 예, 결국 석 달간 운영비 22억 8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미 청주 공예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개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자 선정부터 방향 설정 등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 먼저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앞서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예치금으로 돌렸던 도시공원 매입비도 질의 한 번 없이 원안대로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녹색 사업 육성 기금 중 시설비 475억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 부대비 1억 940만 원을 감액하여 청주시는 중점 사업으로 밀어붙인 두 사업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 세부 계획부터 다시 짜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이 나흘 만에 풀리면서 돼지 도축 물량도 증가했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돼지 경매장인 농협 음성 축산물 공판장에서는
오늘 하루 1,000마리가 도축돼 경매에 넘겨졌고 나머지 11곳의 전국 도매시장에서도 주말에 이어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이동 제한은 지난 28일 정오에 해제됐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축산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겨울철 고병원성 AI 예방 활동도 강화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중단하는 휴지 기제를 올해도 추진하고 미호천 등 철새도래지 5곳에 대한 조류 분변 검사와 전통시장 가금류 유통업소에 대한 정기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산란율을 보고하도록 하고 가금농장 583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농장 출입 차량과 소독 실시 여부 등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일어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황 증거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고유정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고유정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4살 의붓아들 홍목은 뒷목과 얼굴에서 강한 외압의 흔적이 발견됐고 국과수는 압착성 질식사, 즉 외력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손이나 손가락으로 어떤 아이의 등 부분에 어떤 압력이 가해진 흔적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반년 넘게 수사를 벌여온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음식에 수면제를 넣어 남편을 재운 뒤 새벽 시간 자고 있던 의붓아들에게 위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의 성분이 현 남편의 모발에서 검출됐고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는 고유정의 진술과 달리 사망 추정 시점인 새벽 5시 무렵 고유정의 휴대폰 사용 기록이 남아있는 등 당시 깨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홍군이 숨지고도 석 달 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체포된 뒤에야 뒤늦은 강제 수사로 얻은 결론입니다. 다만 정황 이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고유정 역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이 정황에 의존해 수사를 벌이다 보니까 한계가 많았지만 그동안 확보한 다양한 증거에 대한 법률과 분석 등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한편 잠버릇 때문에 아이를 눌러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두고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온 아이의 친부 고유정의 현 남편은 피의자 신분을 벗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벌써 많은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국감 이슈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 MBC 충북은 우리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선별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계획에 빠졌던 제천과 단양이 포함됐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환경부가 지정할 대기관리권역 지정안에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외에 제천, 단양이 명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이 포함된 시행령은 다음 달 중순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그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 허가 총량, 또 굴뚝의 자동 측정 기기 부착 세부 기준 같은 것을 보다 강화하고 또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 당국이 병사들의 자기 개발을 돕자는 취지에서 설치한 병영 도서관에 장서 확보율이나 사서직 등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현재 훈령에서 병영도서관의 장서 수를 6천 건으로 했지만 1,878개 병영도서관 가운데 5천 건 이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1,696개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설과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의 사서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문인력 확보율은 1.8%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 8개월 동안 가스안전공사와 한전 등 42개 기관에서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스스로 낮춰주는 셀프 경감이 여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우삼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수는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MBC 충북이 창사 49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을 만들고 통상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를 이끈 사원들에게 유공상과 면려상이 주어졌습니다. 이길섭 대표이사 사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방송 구조의 변화와 광고의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모든 사원들이 일치단결해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다하며 50주년을 향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과적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주 지역 5개 기관이 정신건강 SOS 구조대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주시와 충주경찰서, 충주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호암병원 등이 참여해 구성한 정신건강 SOS 구조대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상호 교류를 통해 정보 공유와 연계 등으로 신속하게 현장 상황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맛집 관광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밥맛 좋은 집과 대물림 음식점 지정 업소가 확대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밥맛 좋은 집 15곳과 대물림 업소 4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인증한 밥맛 좋은 집은 158곳으로 대물림 업소는 43곳으로 늘었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지난 2012년 충주 공장에 요실금 제품 생산 설비를 투자한 지 7년 만에 추가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요실금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외 시장 주문이 지속적으로 느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1년 충주 공장을 준공했고 2012년 요실금 제품 설비를 투자해 본격 양산에 들어간 이후 연평균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3리그에 소속된 청주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창단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주FC는 프로축구연맹을 방문해 프로축구단 창단 의사를 전했다며 연맹이 제시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승인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기업 구단으로 출범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팀을 후원하던 50개 기업에 추가로 30개 기업이 스폰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